6월 12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장 후보들이 어제 바다굵기 유세를 벌이며 부동층 흡수에 총력전을 폈습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9억 원을 웃도는데도 지난 5년간 세금은 단 한 푼도 안 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박 후보 측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 의혹 확산으로 지지세가 주춤하면서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 수습에 진땀을 흘리는 등 선거 막판 변수가 판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이부망천 발언 파문이 커지면서 아예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 의원 발언과 관련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인천 항운 노조가 이번 선거에선 공식 지지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탄강 하늘다리가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 주변에서 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는 단속에 뒷짐지고 있어 무질서를 묵인한다는 지적입니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이 올 들어 인천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7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부정수급액만 11억 원에 달하는데 국민혈세가 여전히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6월 12일 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판 1면입니다. 선거운동 막바지 인천시장 후보들이 어제 바다굵기 유세를 벌이면서 부동층 흡수에 총력전을 펼쳤다는 그런 기사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정보 후보 측이 서로 막판 공방전을 벌인 이 폭로전 기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자유한국당 유정보 후보 측이 어제 자료를 내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의 배우자 재산이 9억 원을 웃도는데도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배경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박남춘 후보 측은 뚜렷한 근거 제시가 없는 명백한 네거티브 공세다라고 일축하면서 일절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판단이며 이에 따라서 별도의 논평을 내거나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해서 선거 막판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이어서 경기판 1면 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 막바지에 돌출한 악재가 이 경기도지사 선거 전국을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고공 지지율 행진을 기록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정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커가고 있고요. 또 추격에 나선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역시 이른바 이부망천 이 발언 수습하느라고 진땀을 흘리는 등 뚜렷했던 선거 판세가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오히려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는 추세다 이런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판 3면 보시겠습니다.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이른바 인천부천 비하 발언 파문이 커지면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거세게 이루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 그 이후에 파문이 확산되면서 법적 책임은 물론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를 대표하는 인천시장 후보 선거 캠프가 이 정 의원의 발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민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요. 이번 인천 비하 발언의 본질은 유정복 시장 후보를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 후보가 당사자인 만큼 사과해야 하는데 사과는커녕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취했고요. 반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민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거짓 통계로 인천이 살기 나쁜 도시다라고 광고를 해놨으니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그런 망언을 하게 만든 것이다, 유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9면 경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또는 총선 때마다
특정 인천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인천항운노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식 지지 선언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띄는군요. 인천항운노조는 인천항만을 구성하는 그 인원수에서 가장 많은 세력으로 꼽히는데요. 조합원만 1,700명에 이르고요. 대부분 또 인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항운노조가 운영하고 있는 신협, 이 학교 직원 등을 합하면 모두 이 관련된 유권자 수가 만 명은 좋게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별 판단에 의지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그렇게 이번 선거 때는 뜻을 모았다. 이런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17면 경기 메트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높이 50m, 길이 200m의 출렁다리가 있는데 일명 하늘다리로 이름이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무려 2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하늘다리 주변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흙물수런 임시천막에서 각종 물품을 팔거나 또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있고 또 비싼 가격에 팔고 있어 폭리를 취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천시의 단속은 찾아볼 길이 없다. 이런 고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19면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들어 5월까지 5개월 동안 인천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697명을 적발했고요. 이들을 상대로 11억 1천만 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4대 보험 신고 내역 그리고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2,906건의 사례를 직접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부정수급을 한 872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공모해서 실업급여를 타냈거나 부정수급 액수가 큰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줄줄 새는 국민 혈세, 소는 누가 키워야 합니까? 라는 그런 우스갯말이 떠오릅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경기 인천의 핫 이슈 짚어보는 이슈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6.13 선거가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인천일보는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자유한국당 유정복, 바른미래당 문병호, 정의당 김웅호 이렇게 4명의 후보에게 인천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9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서 답변을 받고 그리고 그 답변을 우리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서요. 이 9가지 현안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은 어땠는지 총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택 PD, 후보 정책 검증 차원에서 질의했던 첫 주제는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 계승 여부였죠. 후보들은 어떤 견해를 밝혔습니까? 네, 먼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놓고 박남춘, 문병호, 김응호 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유정복 후보는 찬성했는데요. 반대 의견을 낸 세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 자체를 문제 많은 협상이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합의다. 자칫 영구 매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입니다. 반면 4자 합의를 이끌었던 유 후보는 4자 합의를 계기로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역대 시장이 해내지 못했던 것을 정상화시킨 최대 성과다라고 상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네, 입장차가 크군요. 두 번째 인천 현안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관한 생각을 물었죠. 어떤 반응들이었습니까? 네, 후보자들은 모두 남북 교류를 통한 인천 발전을 원한다고 한 목소리 냈습니다. 다만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오늘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박남춘, 김응호 두 후보는 주요 5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남북 문제를 통한 인천 발전에 주목했고 유정복, 문병호 두 후보는 비핵화 전제하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세 번째 검증 내용으로는 인천지방국세청 또는 회사법원 등 국가기관을 인천으로 설치하거나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물어봤죠. 네, 후보 전원이 국가기관의 인천 설치 또는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선별적 국가기관 유치 필요성을 언급했고 유 후보는 2대 도시 인천의 격을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는 지리적 이점을 앞세워야 한다고 말했고 김 후보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튼 국가기관 인천 유치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낸 것 같네요. 네 번째 질문, 인천시 건전 재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민선 6기 인천시정을 이끌어온 유정복 후보는 부채 감축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고 박남춘 후보는 인천시가 재정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문병호 후보는 인천시가 빚을 줄이느라 성장과 복지 분야의 재정 투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웅호 후보는 부자 도시라고 자랑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은 이 원활한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보관을 제시해 보시오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답변들을 내놨습니까? 네, 먼저 박남춘 후보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계양에서 청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약했고 유정복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를 제시했습니다. 문병호 후보는 촘촘한 교통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웅호 후보는 초록 공공교통도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후보 모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인천에서 안산 구간을 조기 건설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조기 착공해야 하며 영종에서 신도 그리고 강화를 연결해야 하며 인천 도시철도의 1, 2호선을 연장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송도 국제도시의 둥지를 쓸고 있는 국지연구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남춘 후보는 극지연구소의 위상을 더욱 높여 인천을 극지연구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정부와 부산은 극지연구소를 흔들지 말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병호 후보는 부산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웅호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네, 입장을 유보한 경우도 있었군요. 다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먼저 박남춘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이나 공항, 항만 등에 최소한의 규제만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와 개정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병호 후보는 접경지역인 강화와 옹진을 수도권 정비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확대하는 쪽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웅호 후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유지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여덟 번째 정책검증 질문은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균형발전 방안이었는데요. 후보자들은 어떤 보관을 제시했습니까? 네, 먼저 박남춘 후보는 인천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 원 신도시 간 균형 발전이다. 경제 자유구역이 성장 동력을 얻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원도심 재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가 이제 부채 감축으로 재정 정상 단체에 진입했기 때문에 도시 균형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문병호 후보는 신도심 개발 이익을 원도심에 투자해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했는데 전임 시장들은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웅호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아홉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들 후보들은 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환경 이 해결 대책으로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까? 네, 네 명의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인천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국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박남춘 후보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정복 후보는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시 2020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병호 후보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웅호 후보도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인천일보가 4명의 인천광역시장 후보들에게 공통 질의에 받은 답변, 9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 있을 지방선거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데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슈 토파보기 오세택 PD와 함께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의 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바람들이 있는지 마지막 시간으로 남동구 모래내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요즘에 경제 너무 어려운데 저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게 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데 이제 일단 그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바라는 거요. 뭐 나라가 잘 돼야지 국민도 다 잘 먹고 잘 살죠. 다른 게 더 있겠어요. 정치를 잘하면 뭐 나라도 발전하겠죠. 바라는 게 시장도 뭐 앞으로 시장에 더 많이 뭐 투자도 해주시고. 시장을 많이 활용하게끔 해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서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준대의 꽃은 선거입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며 낮 기온은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5도, 수원, 평택, 용인, 의정부 26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6m, 물결은 최대 0.5m로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5에서 8m로 불며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낡은 외투를 그냥 입고 새 책을 사라. 오스틴 펠프스.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6월 12일 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제2회) 경기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6일 토요일 아침 8시 시와 멀티테크노밸리 반달섬에서 펼쳐지는 두 바퀴의 향연, MTB 개인전, 사이클 개인전, 자전거 퍼레이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선보이는 경기 친환경 자전거 문화축제. 참가 신청은 031-232-2288, 031-232-2288. 가족 모두 참여하세요.